안녕하세요, 서비스킨입니다. 오늘 리뷰할 키보드는 앱코 해커의 K990 V3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먼저 박스를 열면 기존의 앱코 상품과는 다르게 조금 친절한 편인 매뉴얼이 들어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모델이 특별한 기능이 평소에 비해 많이 추가된 듯하고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해주는 매뉴얼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구성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 캡 리무버, 그리고 청소용 브러쉬가 제공되는데, 특이한 점은 앱코의 다른 키보드와 다르게 플라스틱 루프가 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성은 기존의 저가형 키보드의 이미지가 강했던 앱코에서는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앱코에서 무접점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설이 확실히 맞는 말인 것 같네요. K990의 스펙입니다. 무접점 키보드 주제에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 이게 굉장히 커다란 메리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내 최초 완전 방수 무접점 키보드라고 하는데, 키보드를 사면 제일 먼저 들어있는 매뉴얼에는 절대로 물로 세척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완전 방수에 큰 의미는 없죠. 물이 들어간 걸로 인한 AS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생활 방수 키보드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스펙은 기본적으로 다른 무접점 키보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큰 차이는 없었고요. 단일 색상 LED, 그리고 오른쪽 위에 상태 표시 등이 6개 달려있다는 것과,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왜 강조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테빌라이저와 스프링이 전부 다 윤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키캡을 직접 하나를 뽑아봤는데 진짜 정말 기름칠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무접점 키보드가 윤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무접점 키보드의 그 특유의 타건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놨다는 거,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45g의 무접점 방식의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로크 길이를 설정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기계식 키보드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몇 미리세컨드가 적혀있는 반응 속도 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로크 길이를 짧게 할수록 더 키가 금방 눌리기 때문에 작은 터치에도 빠르게 반응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나, 조금 눌렀는데 더블 클릭이 되는 느낌이나 살짝만 누르려고 했는데 꾹 눌리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직접 여러 반응 속도를 해보고 가장 나한테 빠르게 반응하면서도 이 정도는 불편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펑션 키를 통해 게이밍 모드 등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기능을 그렇게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이 기능을 켜놨을 때 키보드 우측 상단에 있는 상태 표시 등에 지금 이게 떴다라고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윈도우 잠금을 할 수 있는 키보드는 많으나, 윈도우 잠금을 키보드에서 LED로 알려주는 키보드는 생각보다 몇 없기 때문에 정말 작은 배려지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매크로 설정, 멀티미디어 키 설정, 마우스 기능을 할 수 있는 키보드 펑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있으면서 그 매크로의 기능이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가격이 10만원대 이하인 무접점 키보드, 이건 정말 가성비 면에서는 어떤 키보드도 따라오기 힘들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LED나 무접점 특성상 어느정도 취향을 타시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셔야 할 키보드지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 스위치 수명에 5천만번이라고 설명이 적혀있는데, 무접점 키보드는 멤브레인 키보드와 동일하게 러버 버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 스위치 안에 고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거나 오래 사용을 안 하거나 작업 환경에 따라 키압이 달라지거나 키가 뻑뻑하게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무가 늘어지거나 오히려 딱딱하게 굳거나, 근데 이런 내용이 키보드 전체 설명에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증기간 1년, 이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혹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던 에코의 이미지와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키보드의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1년마다 저는 10만원을 내고 키보드를 바꿔줘도 이 무접점이 제 성향에 맞는다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 키보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키캡입니다. ABS 키캡을 사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소리가 들리셨나요? ABS 키캡 중에서도 코팅이 되어 있어서 겉면이 맨들맨들하지 않고 살짝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는 ABS 키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사출 키캡이기 때문에 LED 투과도 어느 정도 되고 키 각인이 지워질 일도 없으며 살짝 거친 느낌이 있어 참기름때가 묻어 맨들맨들거리지 않을 비교적 이 가격대에 괜찮은 키캡을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우징입니다. 플라스틱 밑판을 사용했는데 끝에가 약간 올라와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B키형 타입입니다. 그리고 스냅스컬처 방식을 사용했으며 뒷면과 하우징
세워진 경계선을 보면 뒷면을 충분히 판을 딸 수 있게 생겼는데, 사실 무접점 키보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스위치의 고무 패킹 특성상 가능하면 분해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케이블입니다. 직조선은 아닌 금도금 USB 케이블로, 직조선은 아니지만 세 방향으로 갈라진 선 정리를 할 수 있는 홈이 파져 있고요. 케이블은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보여집니다. 총평 및 장단점입니다. 일단 전작에 비해 깔끔해진 디자인이나 누구 어떤 리뷰어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가성비, 그리고 상단 표시 등의 옵션은 이 키보드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계식에서 무접점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약간 심심해할 수도 있는 타건감이, 이 키보드는 무접점 치고 부드러운 느낌보단 적축에 가까운 도각도각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해서 괜찮았는데요. 반대로 고급형 무접점 키보드들을 기대하신 분들은 손이 너무 부드러워서 초콜릿이 녹는 것 같다는 느낌보단 이 무접점 키보드는 굉장히 적축에 가까운 키감을 갖고 있어서 이건 장점과 단점으로 동시에 보여질 것 같습니다. 굳이 단점이라 하면 방수 키보드인데 물로 인한 손상에 대한 AS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케이블이 갑자기 전작은 패브릭 케이블에서 고무 케이블로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LED가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정도의 단점을 제외하고는 이 키보드는 무접점 키보드 가성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여질 것 같은 에코의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